오늘은 이 사사기 20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세와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삶의 자세, 태도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든지 이 성경을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또 밑에 뭐 주석 같은 것도 달려 있고 이 많은 책들을 보면서 그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배경을 아는 데는 아주 능해요. 물론 그것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해서 현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풀어내면서 표현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냐? 정치권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경을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시대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배경은 나름대로 진짜 옛날에 보다는 탁월하게 또이 외국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도 많고 이스라엘에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은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단강 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생각만 했는데 요즘은 바삭하단 말이에요. 사해바다. 그러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옛날에 저는 소금 기둥이 하나인지 알았는데 그 하나가 아니고 수두룩한데 또 매년 비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다더라고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살아가면서 그 삶을, 말씀을 내 거로, 내 거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기력한 성도, 무늬만 성도, 이름만 성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묻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남편을 사랑하겠느냐, 아내를 사랑하겠느냐 하면은 노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예라고 하지만은 현장에 부딪혀서 살아가면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부할 때는 좋지만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 때는 야,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나 이 고생을 하냐 이런 생각하거든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학생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수학 문제 하나 그것만 달랑 잘 푸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어떠한 응용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메시지를 정하고 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 본인이 읽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듣는 거로만 끝내면은 수학 문제 한자 달랑 한 문제 잘 풀고 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인들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든지 그 부딪혀 오는 것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용하고 풀어내야만이 훌륭한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도 보면은 이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그 다음에 21장 25절. 거기에 보면은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지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 20장에만 없어요.
17장부터 쭉 있는데 20장에만 없는데 왜 20장에 왜 없느냐? 제가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17장 6절에나 18장 1절에는 우상 숭배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없을 때 우상 숭배를 따라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17장 6절, 18장 1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9장 1절, 21장 25절은 보면은 불법이 난무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거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데 이 20장에는 왜 그 말씀이 없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지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 것이 바로 20장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에요. 이 한 지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르는 거예요. 늦게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하죠.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다면은 그런 일은 전쟁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왕이 통치해서 잘 중재해서 전쟁은 안 일어났을 텐데 그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현대 성도들도 우린 뭐 세상 왕은 필요 없지만은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없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보세요. 지금도 그러시고 옛날도 그랬지만은 한 번 싸우면은요. 아, 이거요. 중국 무협지 저리 가랍니다. 옛날에 그 교회 이름을 호명해서 죄송한데 홍성교회에서 싸우는데 그 김희작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봤는데 무협지라든지 중국 그 무술 영화 있잖아요. 저리 가라는 이쪽 지붕으로 저쪽 지붕으로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지 않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속에 없기 때문에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참. 그러면서 우리 삶에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오늘날 이 정말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성경을 풀어가고 있거든요. 십일조 안 해도 돼. 구약이 율법적인 가르치니까 안 해도 돼. 그러면 그는 구약을 빼고 신약만 믿지 왜 구약을 달고 다니고 설교를 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뿐입니까? 성경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목사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들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했었어도 안 되고 왜? 무신론자들이잖아요. 유물론자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런데 목사가 그걸 추종하냐고.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성경 뒷장, 앞장만 인정하고 그 내용은 안 믿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뛰어나게 알지 몰라도 믿음의 실천에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매일 받아요. 카톡에 매일 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거를 받을 때마다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항상 기뻐하고 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전적으로 덕이 되잖아요. 네, 나에게. 그런데 15절을 사람들이 살짝 빼는 거예요. 왜? 실천하기가 부담스럽거든요.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래요. 선을 쫓는 거는 내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건 싹 빼고 항상 기뻐라. 이거 건강 장수에 얼마나 좋습니까? 웃으면은 뭐 15초 웃으면은 얼마나 젊어지고 그런다잖아요. 기뻐하는 건 순전히 나인데 덕이거든요. 그럼 항상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내 생활에 얼마나 덕입니까? 영적 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거는 덕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나에게 손해가 없잖아요. 일본 말로 마르길이 덕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선을 쫓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해야 또 무병장수하고 행복의 원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감사가 넘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열심히 읽고 열심히 전파하고 적용해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15절에 항상 선을 쫓으라 이거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손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 실천에 옮겨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확고부동하지만은 이 말씀을 적용해 살아가는 데는 뭐 직분도 중요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 직분도 중요하고 교회 뭐 이런 직분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겨 살아가는 학생들 즉 성도들이 진짜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이 우리가 다 이 어머니인데서 태어났잖아요. 큰 소리 치고 울면서 태어나서 아기가 그대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으면 그건 큰일이잖아요. 또 성장한다 할지라도 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잖아요.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이렇게 이웃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망나니로 자라면은 그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사회의 필요악이다. 성도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늘 케어해줘야 되는 사람 있고 늘 망나니처럼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오늘날 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정말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안식일날 스위치 하나 안 올리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율법을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 마지막에 보세요.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 것을 깜짝 놀랐대요. 그들과 가르치는 것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겨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왜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교회도 그러고 다 요즘 뭐 문을 못 열게 하잖아요. 교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소규모도 모이게 한대요. 한국에 경찰이 와서 지킨대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진정으로 삶에 옮겨 사는 것이 아니고 외식과 형식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나 형식주의자들이나 모양 무리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은 내 뜰만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는 마당도 밟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법 보면은 그래 너 혼자 영상 예배 집에서 잘 드려라 드려라. 어떤 교단은 옛날부터 영상 예배를 드렸잖아요. 교회 모여가지고도 이런 거 놓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도 테이프 받아서 영상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런 건 선구자적인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이 이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돼 있네요. 하나님은 삶이 따라주지 않고 생활이 따라주지 않는 신앙생활, 예배, 찬양, 기도, 이 형식주의 신앙의 태도를 이 기회에 고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하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앞으로 품삯교회도 생기기 생겼다. 나는 등산 가고 여행 가고 이러면서 돈 주고 내 대신 네 주일날 예배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이 품삯교인도 생기기 됐어요. 이러다가 얼마나 형식과 외식과 숫자에 치우쳐서 지금 한국 교회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겁먹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숫자로 지금 하나님 겁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몇만 명이다, 몇십만 명이다. 하나님 그거 겁내지 않아요. 그 하나님 숫자로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하고 기부한 사람들하고 모인 것은 26,700명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연합군들, 베냐민 지파를 뺀 연합군들은 40만 명이에요. 15배 이상 되는 40만 명이 26,700명에게 수만 명이 죽어요. 두 번이나 처참하게 패한다고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정말 경고의 메시지를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숫자 가지고 까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27절에 보면은 그때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어도 아무런 말씀의 영향을 안 받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 올라가서 전쟁하다 아이성 때도 그래서 패한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숫자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정말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한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은 그건 참된 신앙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이니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게 26절에 보면은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합니다.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 금식하고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니까
말씀이 옆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법궤가 실로에, 원래는 실로에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 베델에 갖다 놓았거든요.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인용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번 사무엘상에 가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블레셋 전투에서 지니까 벗개 가져와라, 벗개가 뺏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은, 내 사리 사역을 위해서 인용만 하려고 하면은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버릴 때가 있어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북에서 그렇게 강성했잖아요. 한때 평양이 주일날 철시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북에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를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뺏어버렸잖아요. 금수산 궁이 그게 산정령 교회 터고 동상이 있던 교회가 장대현 교회 터라는 거예요. 완전히 뺏어버렸어요. 정말 한국교회 정신 차리지 않고 형식주의, 외식주의로 치우칠 때에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유롭게 기도와 찬송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시절도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할 때에, 일제시대 때는 그 숫자가 불과 몇 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권위를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27절 우리가 2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우리는 정말 내 소견대로 좋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모시고 정말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이웃들에게 표현되어질 때에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숫자가 5천만 명 전체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독일 교회처럼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리고, 제가 좀 오늘 흥분한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이북처럼 중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뺏어버리기 전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오기 전에, 말씀을 자유롭게 읽지 못하고 숨어서 읽는 그런 비참한 형국이 되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여기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없고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참 나약한 무리만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저희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며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